7월 29일 목요일 만만한 뉴스는 지역 네트워크 소식으로 함께합니다. 경기도 의정부시 녹양동에 위치한 한 주택에 마을복지 관계자 여러 명이 모였습니다. 집안 내부는 쓰레기장이 아닌가 싶을 만큼 온통 아수라장인 상황에서 곧바로 집안 정리를 시작하는 사람들. 초급자 어르신이 홀로 살고 계시는데요. 평소에 앓고 계시는 지병이 만성 신부전증이 위급한 상황이라서 병원 치료를 받고 계시는 동안 녹양동 복지 관계자들과 자원봉사자들이 긴급 지원을 결정하고 집안 청소부터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집에 거주하는 60대 남성 A씨는 경제적 어려움과 함께 건강마저 악화되면서 자칫 고독사의 위기까지 예측되던 상황. A씨 같은 독거 소외계층이 사회적 안전망에서 방치된 일이 없도록 녹양동 마을복지계획추진단을 구축, 민간 긴급지원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고독사 위험이 다분히 있는 대상을 위해서 통합사례회의를 열고 지역에 활용 가능한 어떤 자원을 연계하고 각자 또 역할을 부여함으로써 이것이야말로 민과 관이 함께하고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진정한 마을복지라 생각합니다. 말끔하게 새집처럼 바뀐 주거환경 개선 작업은 A씨에 대한 긴급 지원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건강한 식생활 개선을 위한 관심과 지원은 복지관이 담당합니다. 독거 어르신들이 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식사 수급에 대하여 밑반찬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르신들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복지관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긍정적 생활 패턴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지역 주민과 봉사단이 함께할 예정입니다. 의정부민화 복지재단 내에 활동지원센터가 이 일들을 맡아서 잘 케어할 수 있도록 좋은 선생님 파견해서 지역사회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을 안전하게 지켜내는 일들을 함께 협력해서 일하고 싶습니다. 안정된 생활을 위한 마을복지의 확대와 정착은 우리 스스로의 관심과 참여로 가능합니다. 복지TV 경기방송 정선입니다. 전남 지역 노인 사회 활동 지원 사업 전담 기관 가운데 한 곳인 여수 시니어 클럽이 지역 어르신들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호점 다시 봄 갤러리 카페를 열어 지역 어르신들의 노후 생활에 활력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개점한 다시 봄 갤러리 카페는 여수 시에 살면서 바리스타 교육을 받은 만 60세 이상 된 13명의 어르신들이 일일 두 사람씩 교대 근무를 하고 있어 여수시 노인복지 실현에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저렴한 가격으로 질 높은 커피를 제공하고 커피 외에도 자몽청, 레몬청, 부각, 제과류 등 어르신들의 생산품을 다양하게 판매해 차별화된 카페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여수 시니어 클럽은 2004년도부터 복지부로 어르신들 일자리 전담 기관으로 선정이 되어서 정말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2021년에 1,300명의 어르신들이 여수 시니어 클럽에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예, 여기 저희 카페 4호점은 13명의 어르신들이 참여를 하고 계시는데요. 커피를 만드시는 9명의 참여하신 어르신들이 전원 바리스타 자격증을 취득하셔가지고 활동을 하고 계시고요. 빵을 만드신 어르신들도 여수 꽃빵에서 활동하셔서 그동안의 연륜을 쌓아서 직접 여기서 빵을 만들고 계십니다. 또 이곳에서는 지난달 29일부터 언제나 봄이야라는 주제로 서양화로 왕성하게 활동 중인 박혜정 작가의 개인전이 열려 평범한 일상 속에서 예술을 접할 수 있는 갤러리 공간이 마련돼 커피를 마시면서 전시까지 관람할 수 있습니다. 기존 카페 운영 틀에서 벗어나 문화예술 작품을 전시할 수 있는 복합문화 공간인 다시봄 갤러리 카페는 어르신들의 안정된 노인 복지 일자리로 새롭게 떠오르고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이영춘입니다. 이 밖에 자세한 사항은 웰페어 뉴스 홈페이지와 장애인신문, 복지TV 뉴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